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산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제 주종목인 바로 채집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독특하게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요, 바로 스파이더맨이랑 아니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은 구독자분이랑 오늘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옆에서 서포트하고 잘 잡으시는 것 같아서 구경하면서 여러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채집 장소에 도착했고요. 바로 오늘 같이 온 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파이더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이름 말 안 하시고 진짜 스파이더맨이라 하시네요. 오늘 채집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근데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앞서서 구름버섯이 이렇게 쫙 펴져 있네요. 제가 예전에 왕사슴벌이 잡을 때 이런 구름버섯이 핀나무에서 잡았었는데 예감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잡을 채집 타겟팅은 바로 애사슴벌레인데, 애사슴벌레는 진짜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깜찍하고 사육 난이도도 굉장히 쉽고 귀엽기 때문에 채집 난이도도 쉬워요. 우리 한번 스파이더맨과 함께, 오늘은 도끼를 들고 가시네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방에서 이렇게 가는 거 처음인데 당당하십니다. 야, 이런 나무도 좋아요. 여러분들 잘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뒤집어 까야지 있고, 버섯이 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무가 사갔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 길이는지 한번 볼까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깊이에 대충 안 해가지고 안 된다. 스파이더맨 힘으로 안 된다. 좀 더 쉬운 걸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쉬운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저는 너무 좋은데요? 이런 나무도 나와요. 저기도 나오고, 사슴벌레가 있는 나무들입니다. 물론 안 해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선 있다고 할게요.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이런 나무는 또 톱사슴벌레가 한 100마리는 있겠네요. 네, 안 해볼 거니까 있다고 할게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안에 하늘쇠벌레나 이런 것들을 딱따구리가 이렇게 파가지고 애벌레들을 쏙쏙 빼먹은 그런 곳이에요. 이거 끝까지 안 뺐지만 딱따구리는 혀가 굉장히 길어요. 사진 참고 사료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긴데, 무튼 그렇게 빼먹는 겁니다. 애벌레가 많았던 나무라는 거죠. 오, 목표 타겟팅을 찾으셨나 봅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 복면이라 하죠? 이걸 안 벗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오, 여기 혹시 스파이더맨님 여기 채집했던 곳이에요? 여기 채집 흔적이 있는데 맞죠? 아, 이게 진짜 올라가지고, 아, 한 20분마다 돌아가지고. 아, 여기 시큰이 있네요 진짜. 네, 네. 와, 이쪽은 올라가지고 이제 힘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각자 채집을 조금씩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가보면 이렇게 썩어있는 나무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나무들이 있는 나무가 있고 없는 나무가 있는데, 딱 보시면은 이런 나무는 목심만 있고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딱 느껴지나요? 엄청 딱딱해요. 이야, 지금 이걸 찾으셨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흰개미라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요령이 있어요. 아, 손수 하나하나 장인의 손길로. 제가 아시는 분들은 붓으로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붉은 계열의, 오우, 이거 뭐야? 약충들이 지금 동면을 하는 것 같은데, 오, 굉장히 붉으스름합니다. 뭔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색깔의 노린재인데, 이야, 이게 대다수 나왔습니다.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간혹 여기서 하다 보면 나오나요? 네, 흰개미 잡을 때 나옵니다. 아, 흰개미 잡을 때 나와요? 와, 이게 흰개미, 이거는 정체모를 노린재 약충. 아,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참나무를 좀 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시큰이 나왔거든요. 이게 누구 시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시큰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패봐야겠어요. 애사슴벌레는 보통 이렇게 나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에서 나와요. 오, 여기 나왔다. 나란, 여기 바로 나왔다. 자연에서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꺼내 봅시다. 오, 애사슴벌레네요. 짜란, 이 친구가 바로 애사슴벌레 유충입니다. 지금 현재 동면을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똥을 다 싸고 온몸을 부동액으로 채웠기 때문에 나왔어요. 와우, 한번 가도록 할게요. 나왔다고 합니다. 와우, 오, 진짜 나왔네요. 야, 제가 잡은 애벌레랑 스파이더맨님께서 잡으신, 와, 애사슴벌레 성충이다. 암컷이네, 암컷. 이야, 오늘 목표종이 벌써 나왔습니다. 오, 사이즈 큽니다, 암컷치고는.
와, 이 나무에서 나왔네. 아까 제가 톱사 나올 것 같다는 그 나무 밑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짜란. 유충 30마리 정도 잡히는 시간 정도. 아, 보통 한 번 채집 나오시면 두세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흰개미 만 마리 정도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흰개미 만 마리요? 아, 뒤질 수 없습니다. 오, 너무 잘 잡으시는데요? 아니, 흰개미를 만 마리를 잡으신데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신 분들. 자, 오늘은 딱 채집할 수 있는 적정량을 잡고 가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집을 좀 많이 잘 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와, 지금 영하권의 날씨다 보니까 나무가요 진짜 단단하게 얼었어요. 그리고 나무 목질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약간 깨지듯이 이렇게 조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아까 유충 나온 옆에 바로 이렇게 사슴벌레 유충이 또 나오졌네요. 딱 동면하기 위한 방인데 집에 데려가서 톱밥 세팅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바로 깨어나서 톱밥을 먹으면서 다시 성장을 합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컷일 가능성이 좀 큰 친구입니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나이스. 애벌레는 한 10마리에서 한 16마리 정도만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럼 세팅하기도 수월하고 딱 개추가 맞거든요. 준비해 놓은 게. 아이고, 이쁘다, 귀여워.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저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구멍들? 구멍들을 찾아가면은 애벌레가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아유, 근데 꼈다.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면서. 자, 여러분, 옆에를 살짝 쳐서 뜯어내니까, 자, 여기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기가 막히다. 오호, 약해서 되게 살살살 해야 돼요. 자, 스페이더맨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흡족스럽구만. 건강하게 나왔어요. 저 정도면 진짜 아주 좋은 나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완벽한 나무인데. 아까 제가 괜찮을 것 같다는 나무를 지금 힘을 합쳐서 뒤집어 봤습니다. 여기 균들이 쫙 퍼져 있네요. 이런 나무들이 잘 썩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나무를 사슴벌레랑 다른 곤충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야, 진짜 이런 나무에서 사슴벌레 나오면 몇 마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시큰이 확실히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거 진짜 잘 찾으시네. 가야만 좀 가져주실래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와, 여기 시큰이 별로 안 된 시큰도 있고, 오래된 시큰도 섞여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썩은 나무라서 이렇게 가능한 거지, 썩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쳤을 때 안 됩니다. 생나무는 통 소리 나서 안 박혀요. 이게 시큰이 좀 최근 거거든요? 좀 최근 거 같습니다. 근데 그쪽을 바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살짝 떨어진 것부터 차근차근 가져가서. 아, 왔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이쪽에서 뻥 쳤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유후, 애사슴벌레 성충 수컷이 나왔습니다. 생김새 보여드릴게요. 짜란. 애기 사슴벌레가 제가 알기로는 애기처럼, 애처럼 작다고 해서 애사슴벌레라는 명칭이 붙여진 걸로 아는데, 실제로 다 커도 4.5에서 4.7mm 정도가 좀 사이즈가 최대 사이즈인 걸로 압니다. 물론 더 클 수도 있는데 보통 3cm 전후의 크기를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작아서 너무 이쁘고, 순해서 이쁘고, 번식도 잘해서 이쁘고, 수명도 생각보다 1-2년으로 긴 편입니다. 우선은 많이 나왔어요. 이야,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나왔죠, 애벌레가. 한번 꺼내볼게요. 나왔다. 여기 보면은 시큰으로 추정되는 어떤 애벌레가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네요. 이게 지금 얼어서 그렇지, 안 얼었으면 뒤집어서 하단 부분만 공략을 해도 금방 잡거든요. 재밌습니다. 아, 웃깡이가 나왔네요. 하늘쏘 애벌레인데요, 굉장히 맛있는, 아니 멋있는 애벌레죠. 이렇게 생긴 애벌레들은 하늘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야, 크네. 이 정도면은 미끄니 하늘쏘나 아니면 버들 하늘쏘,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 친구입니다. 와우, 나왔습니다. 애사슴벌레 성충 수컷이 한 마리 또 나와주었네요. 오, 여기 보면은 작은 애벌레도 나왔어요. 소중해, 찾고 소중해, 챙겨가야죠. 아, 여기가 번데기 방이었네요. 애사슴벌레 성충 수컷이 나온 번데기 방.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었나 봅니다. 한번 더 자고 있어라. 아, 여기 아래쪽에도 시큰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호, 엽적사슴벌레도 나와주네요. 엽적사슴벌레 못 참지.
와우, 여기도 나왔다. 야, 이게 역시 하단 부분이 잘 나와요, 여러분. 여기 살짝 이렇게 쳐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러분. 여기 애벌레 여기 있는데. 오, 우와, 크네. 넓적사슴벌레 수컷 유충인 것 같습니다. 휴후, 암컷 수컷 한 쌍 벌써 나왔네. 그 스파이더맨 복장은 왜 입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수줍음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수줍음이요? 아, 수줍음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6년을 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한국에 친구가 없어가지고 톡방, 아무 톡방에 들어가지고 혼자 외국 가는데 뭔가 할 만한 게 없나 했더니 어떤 분이 서울랜드에 코스프레 행사가 있는데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코스프레를 좀 즐겨 하시는 거구나, 취미로.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가지고. 아, 오, 나왔다. 네네. 그때 마침 나왔어요. 와, 큰 유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있게 되신 거구나. 해외에서 살다 오셔서 좀 외롭다 보니까 행사 참여하고 코스프레 쪽에 재미가 들리셨다 이거잖아요. 네. 역시 사연이 있었군요. 우후, 또 나와졌네요. 근데 확실히 지금 채집할 만큼 채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오늘 채집 소량입니다. 어우, 추우시죠? 왜 코스프레를 이렇게 산에서 하시면 힘들죠? 오늘 딱 이 정도면 몇 마리씩 나눠서 키우면 딱 적정량하게 키울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파이더맨 님이랑 함께 곤충 채집을 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혹시 어떤 건가요? 신뢰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부연님과 첫 영상을 함께 찍게 돼서 영상이고, 나중에도 또 봄이나 가을에도 한두 번 더 같이 한번 동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부연님이 이제 유튜브랑 볼 때 저에게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시고, 체제도 이제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숙련된 솜씨로 좀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연님 하는 것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채집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가 겉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여기 때문에 무조건 뒤집어서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채집들을 하는 어느 데가 10대, 12대, 뭐 10살, 12살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채집에 이렇게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무리한 먹을 것 같은 것도 좀 챙겨오시고, 혼자보다 두세 명이 와가지고 위기 상황에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또 밴드 같은 것도 한두 개 챙겨오시고 이렇게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또 앞쪽에 또 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일단 계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채집을 어떤 거를 가냐에 따라서 장비가 좀 달라요. 애사슴벌레 같은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간단한 채집이기 때문에, 용품을 챙겨온 걸 보여드리자면, 손도끼, 그다음에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대 그냥 하나, 촬영하기 위한 뭐 스트랩이죠? 바디 스트랩, 그다음에 충전기, 간식,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장비, 장갑, 이 정도. 자, 이거는 이제 스파이더맨님께서 가져가실 유충과 성충들입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잡은 거, 제가 분비한 거 집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채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채집을 총려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데려온 친구는 제가 직접 잡은 애사슴벌레 성충 한 쌍을 데려왔고요. 야, 암컷과 수컷 너무 귀엽죠? 작죠?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친구들을 그냥 그런 재미로 사육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한 30 초중반 돼 보이고, 암컷은 그래도 2cm 후반대로 그나마 좀 커 보이네요. 그리고 애사슴벌레, 애벌레를 몇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정성스럽게 사육을 할 거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스파이더맨님,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채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